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오늘 조금 독특한 행사가 있어서 그거를 좀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할 것 같아서 사실 좀 시간 여유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이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서구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보시면 위에 상단에 이 배너로다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보이는 행사 중에 보면 영상으로 쓰는 나의 서거 일지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톡방에 그 포스터 올려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2 인천서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회복 탄력 공유 아카이브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으로 쓰는 나의 서거 일지라고 하는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내용을 좀 보시면 공모 기간이 시작은 이제 8월 12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월 2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하시면서 그 연습 자체를 그냥 하지 마시고 이 공모전을 타겟으로 다 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모 자격은 인천 시민이고요. 공모일 이전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 주제는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인천 서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입니다. 인물을 담아도 되고 공간을 담아도 되고 자유입니다. 영상 양식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가로 비율. 그 다음에 예전에 촬영한 영상 작품을 삽입해도 괜찮지만, 과거에 촬영된 영상만으로 제작된 작품은 제외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상을 위해서 촬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장르는 제한이 없고요. 영상 길이는 최저 30초에서 최고 2분까지랍니다. 공모 방법은 참가 신청서는 QR코드로 접속한 후에 구글 폼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본은 제목, 출품자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이메일로 제출한답니다. 옆에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적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본 제출은 hal_5889@naver.com이라고 하는 저 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발표가 10월 1일 날, 토요일 날 아트마켓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시상 내용은 1등은 30만 원 준답니다. 한 팀을 뽑고요. 2등은 두 팀을 뽑아서 10만 원씩, 3등은 네 팀을 뽑아서 5만 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천 서구 장고개로 231번길 9에 있는 코스모 40 맞나 모르겠네요. 예, 거기 아트마켓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이름인가 본데 거기에서 전시 및 상영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한번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강좌명 자체가 일상 브이로그에 관련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주변을 찍는다거나 내가 자주 가는 공원을 찍는다거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검단사거리인데 여기 살기 전에 저기 성남동 살았었거든요. 그때 천마산 자주 올라다녔어서 거기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요즘에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서 어딜 찍을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저기 아라뱃길을 잠깐 좀 찍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작업들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상 편집을 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촬영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꼭 촬영을 하셔서 멋진 영상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뭐 앞뒤에다가 뭐 약간 뭐 자막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영상 양식 자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가로비율로 촬영해야 되고 과거 영상만으로다가는 안 된다. 요거 돼 있는 거 보면 특별한 별도의 어떤 그런 그 영상 편집 기법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촬영을 기반으로 가령 예를 들자면 슬로우 모션이 들어간다던가 하이퍼랩스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될것 같고요. 어쨌든 영상을 일단 촬영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숙제를 먼저 내드리고 수업을 시작할 건데 숙제가 뭐냐면 영상 촬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
또는 내가 자주 가는 곳, 인천 서구에서 의미가 있는 곳을 한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좀 이따가 그 외출할 일이 좀 있는데, 차를 몰고 인천 서구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를 찍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예, 정말 시간은 얼마 없죠. 그렇긴 하지만, 필히, 예, 작업을 좀 하셔서, 공모전에 출품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 영상으로 쓰는 나의 서구 일지라고 하는 요게, 여기 쪽에 나오죠. 가로 깊이로 촬영한 영상이고, 영상 길이는 30초에서 2분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 출품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영상에 뭐 자막 넣는 정도, 그리고 불필요하게 잘못 들어간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컷편집 정도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다 배우신 내용들이긴 하고, 앞으로도 배우실 내용들이긴 하지만, 실제 영상 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거를 위해서 찍어 놓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시간이 대략 50 몇초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저희 집그 테라스에서 동네를 한 바퀴 찍은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걸 다 출품할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여러분들께서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편집하시면 좋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1분이 채안 되게 한 55초 정도 되는 분량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저는 실제로는 다른 영상을 좀 촬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은 동네 한 바퀴 영상을, 동네 한 바퀴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실제 출품용 작품으로 다 만드는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그리고 안간 밑으로 동네 골목길 모습도 잘 짤막하게 좀 보여주는 이런 55초짜리 영상입니다.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캡컷을 들어가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동영상에서 요겁니다. 선택하시고 자, 추가. 그러면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 좀 보시면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이 자리에서 딱 시작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잘라내겠습니다. 네, 선택하신 다음에 분할. 뒤에 거는, 아니, 앞에 거는 지우고. 그러면 시간이 51초로 한 4초 정도 줄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덜 잘렸군요. 다시. 요쯤에서 다 잘라야 되겠네요. 자, 잘라서 앞에 거는 지우고요. 그랬더니, 예, 50초짜리 됐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렇게 뺑 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대로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소리가 예, 좀 크게 듣고 들려드릴까요? 사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오는 소음 정도 말고는 소리가 들어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디오를 어떻게 하느냐면 음소거를 해버리고요. 예, 그런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제목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에서 조금 재미있는 글자체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도 이런 정도 느낌으로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요. 시간도 그냥 기본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질러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쓰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필터 효과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필터 누른 다음에 일상을 한번 볼까요? 색감을 한번 좀 보자고요. 이거 말고 풍경에다 봐야 되겠군요. 풍경.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진하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확인. 그랬더니 색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랬던 사진인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쯤에서 여기서 이쯤에다가 또 잔방을 한번 넣어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게좀 그래서 글꼴에서 기본 서체 정도, 기본 서체는 안 예쁘군요.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애고요. 스타일은 이렇게 없애고 글자, 이게 테두리는 좀 있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약간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가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는 특별하게 해줄 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골목길 좀 보여주는 데서 또 하나 넣어줄까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됐어요. 끝났죠? 사실 이게 뭔가 멋진 효과들은 되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그런 효과들을 쓸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대신에 오디오는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오디오 음성을 했으니까. 자, 오디오 눌러서 사운드 눌러서 브이로그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50몇 초 정도 분량이니까 그거보단 길어야 되겠죠?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게 아마 끝에가 약간 잘릴 것 같아요. 음악 길이가. 그렇죠? 그러면 음악을 시작을 뒤에 맞추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서 자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났나? 끝나기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때 봤던 것처럼 내보내기. 끝났습니다. 자, 완료 누르시고 나가서 갤러리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나가서, 예, 그냥, 요거 이제 메일로다가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제가 보기엔 30초는 조금 짧을 것 같고요. 2분까지 하시기는 좀 벅차실 수도 있으니까, 한 1분에서 1분 30초 길이 정도, 요 정도 길이로 멋진 영상을 한 편씩 만들어서 꼭, 예, 공모전에 출품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